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의 신고리 원전 오류 고기 중단 방침에 대해 연구 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이사회에서도 이사회 전원이 연구 중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핵 정책 추진 과정이 험난해 보입니다. 염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완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해 배수진을 쳤습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일시 건설 중단에 합의한 것이 연구 중단으로 가는 수순처럼 비춰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요청한 사항에 협조하면서도 한수원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신고리 5, 6호기 완전 건설 중단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과 전력 수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이사회 구성원들 역시 신고리 원전 5, 6호기 완전 건설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사장은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신고리 5, 6호기에 관련된 종사자 1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2조 5천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 건설 중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 중단하게 되면은 현재 비용이 투입된 1조 5천억이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 기존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된 업체, 계약한 업체들과 한순히 그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추산해보면 한 1조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정부는 이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통보하는 등 위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기업 사장조차 반대하는 탈핵 정책.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놓고 치열하고 지루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